광주광역시 극락친수공원에서 동물보호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3번째 진행되고 있으며 이 행사 주관단체는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대입니다. 이 캠페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안 서명, 그리고 팜플렛 배포, 사진 전시, 피켓팅, 풍선 나눠주기 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제로는 동물보호 시민의식의 구축, 개, 고양이 식용금지법의 지정 촉구,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 해결, 유기동물 입양 및 반려동물 등록의 홍보, 그리고 동물보호법의 이해 및 개정안 안내, 동물학대, 동물실험의 반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 길고양이 생태와 습성에 의해,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 또 반려인대 비반려인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에서 서명에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께는 저희가 소정의 사은품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간식, 영양제, 용품, 또 마스크, 또 생활용품 등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준비된 상품들은 광주광역시 뉴판바이오, 주식회사 큐더스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